이번 시간에는 투스텝 발리에 대해 알아본다. 투스텝 발리는 안정된 발리를 하기 위해 축이 되는 발을 먼저 만들고 다른 발을 앞쪽으로 내딛으면서 타고 하는 것을 말한다. 포핸드 발리인 경우 오른발을 내디뎌 축을 만들고 왼발을 앞쪽으로 내디디면서 공을 타고 한다. 이때 체중도 앞으로 이동한다. 백핸드 발리도 같은 원리로 한다. 축이 되는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다. 다른 발인 왼발이 체중과 함께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타고 한다. 백핸드 발리도 포핸드 발리처럼 왼발을 축으로 먼저 내딛는다. 다른 발인 오른발이 체중과 함께 앞으로 내딛고 공을 타고 한다. 발리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풋워크가 안정되어야 한다. 스텝의 안정은 발리의 임팩트 면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축이 되는 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 발 내딛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 체중을 실어 다른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타고 하면 더 묵직하게 더 파워있게 공을 보낼 수 있다. 스텝과 동시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백스윙을 작게 하고 항상 몸 앞에서 공을 임팩트하라는 것이다. 백발리는 포발리보다 임팩트 위치가 조금 더 앞이 되어야 한다. 발리를 한 후 제자리에 있지 말고 항상 처음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백스텝을 통해 돌아온 후 스플릿 스텝까지를 습관화시켜보자. 무조건 네트로 접근하면 상대의 로브에 당하게 되고 옆으로 이동한 후 제자리에 있으면 패싱 샷을 당하게 된다. 코칭이나 기타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게 원칙이다. 서브 앤 발리나 어프로치 샷 앤 발리를 할 때도 투스텝을 기본으로 한다. 투스텝은 발리뿐만 아니라 포핸드, 백핸드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스텝이다. 포핸드나 백핸드를 치고 들어가는 어프로치 샷앤 발리를 하면서 투 스텝을 해보자. 네트 플레이를 할 경우 투 스텝을 할 시간이 없다. 가벼운 스플릿 스텝과 동시에 별다른 스텝 없이 발리가 이루어진다. 스텝이 필요한 경우 거의 원 스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스플릿 스텝은 꼭 하도록 습관화되어야 한다. 투스텝 발리를 주로 하는 경우는 서브앤 발리나 어프로치 샷앤 발리, 코칭 발리, 네트에서의 첫 발리 등을 할 때 많이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첫 발리를 잘해야 두 번째, 세 번째 발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첫 발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자.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이 레슨 추첨 라켓.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발이 편해야 한다.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백팩, 슬링백, 2단 가방 등 판매. 가을, 겨울 운동복. 가성비 좋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포츠 모자.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용품. 이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레슨몰에는 테니스 관련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이레슨이 검증한 제품들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